안녕하세요. 최주은 교수입니다. 오늘도 탱고에 대해 배워 볼 건데요.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탱고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탱고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탱고의 리듬이에요. 탱고의 박자, 리듬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요. 네 번째로, 탱고의 자세, 홀드, 푸더 그리고 탱고에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인 탱고의 웍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탱고의 첫 번째 루틴인 투어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훈 교수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모던 댄스의 두 번째 종목 탱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네, 여러분들은 탱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 먼저 탱고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 탱고의 음악에서는 열정과 관능과 자유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탱고의 스텝을 한번 해보시면 탱고의 묘한 매력에 빠져 들어가시게 될것 같아요. 네, 먼저 탱고를 하시기 전에 탱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탱고는 먼저 문화 자체가, 어, 문화의 역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층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면서 탱고의 어, 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먼저 아프리카 흑인 댄스의 가벼운 발 동작에 유럽 댄스의 단순한 스택과 턴이 접목이 되었고요. 두 사람의 상체를 끌어 안고 있는 아브라소 등 기본 자세로 만들어지면서 춤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고의 춤은 처음에는 상체가 많이 붙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가슴이 맞닿아져 있는 상태로 춤을 췄는데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이제 너무 가까이 이제 접촉이 되고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약간씩 오른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 오른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지금은 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춤을 추는 아르헨티나 탱고의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초의 탱고곡 바르톨로라는 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곡은 1880년대 지금부터 한약 150년 전에. 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바르톨로라는 최초의 탱고곡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작곡가들이 탱고를 이제 작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탱고곡으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아스트로 피아졸라라는 곡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탱고하면 많이 떠올리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부에로스 아이레스라는 곳에서 어~ 이제 탱고의 기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탱고를 생각하시면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탱고는 먼저 그때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 이제 대전을 많이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의 이민자들이 이제 큰 꿈을 품고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어, 그때 이제 애환과 슬픔을 어, 춤으로 표현했던 게 이제 탱고의 처음 기원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르헨티나 어, 부에로스아이레스의또 작은 항구 도시 보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보카라는 지역에서 어, 이제 탱고가 어,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고의 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아르헨티나 탱고가 있고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넘어와서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는데요. 유럽으로 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까이 붙고 너무 이제 관능적인 춤이기 때문에 어, 귀족 사회에서는 좀 많이 배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탱고의 춤을 보고 또 직접 탱고의 춤을 몇번 추다 보니. 어, 굉장히 이제 탱고가 재미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춤으로서의 매력이 어, 굉장히 많다는걸 이제 느끼게 돼서 이제 점점점점 점점 상류계층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댄스 스포츠 탱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탱고는 라틴 음악이다. 어, 탱고라는 종목이 댄스 스포츠의 맨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던 댄스에 제가 설명을 앞에서도 해드렸지만 다섯 종목이 있는데 그 다섯 종목이 어, 처음에는 네 종목이었어요. 이제 네 종목이었고 탱고는 처음에는 라틴에 속해 있었어요. 라틴에 속해져 있다가 어, 탱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시대적으로 변해지면서 모던 댄스로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지금 모던 댄스의 다섯 종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고는 어 우리가 어,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고 영화에서도 보고 이렇게 알수 있는 게 이제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제 탱고라는 종목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어 컨티넨탈 탱고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탱고는 아르헨티나 탱고와 그다음 컨티넨탈 탱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탱고랑 컨티넨탈 탱고랑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큰 차이점이 나오는 게 여,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 홀드 포지션이 아리, 아리엔티라 탱고는 어, 조금 더 상체 접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컨티넨탈 탱고는 상체 접촉보다는 하체 접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 스포츠는 저희는 상체 특히 어, 머리 헤드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맞닿아지는 게 아닌 상체는 조금 더 이렇게 먼 상태에서 하체 리드에 의해서 어, 춤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컨티넨탈 탱고가 우리 댄스 스포츠의 어,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던 댄스에서의 탱고는 콘티넨탈 탱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탱고가 모던 댄스에 들어가 있고 다른 모던 댄스처럼 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 탱고는 약간의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푸드워이라든지그 다음에 어, 우리가 왈츠에서 배웠던 라이즈 앤폴 어,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또 탱고 스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어, 먼저 스텝을 나가기 전에 발끝을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주면서 픽업되지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 탱고가, 어, 처음에 기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큰, 어, 정식적인 볼륨에서 춤을 추던 춤이 아니고, 이렇게 돌이 많이 있는, 자갈이 많이 있는 그런 길에서 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발을 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췄던 게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탱고의 특이한 발의 동작을 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의 탱고의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예. 약간의 발끝을 이렇게 들어주는 발끝의 픽업 현상이 스텝마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탱고의 포지션인데요. 탱고의 포지션은 약간 무빙 댄스 특히 왈츠 같은 경우는 포워드 밸런스예요. 약간 앞쪽으로 쏠리면서. 몸에서의 스윙과 발에서의 스윙에 대한 표현이 나와져야 되는데 탱고는 스윙이라는 게 없어요. 스윙이라는 게 없고 발의 박자에 맞춰서 스텝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옮겨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포워드 밸런스가 아닌 어, 상체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엉치뼈 있는 부분이 어, 엉덩이 어, 발끝에 어, 전체적으로 다 닿아지는 느낌에서. 어,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 자체가 약간은 포워드 밸런스가 아닌 중간에서 뒤쪽에 있는 밸런스로 옮겨져야 된다는 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 번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모던 댄스에서 우리가 왈체에서 배웠던 거는 라이즈 앤 폴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만들면서 밸런스를 잡게 되고, 스웨이를 통해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춤의 연결 동작들이 넘어가지게 되는데요. 탱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 베이직에서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즈 앤폴 자체는 이렇게 발끝에 뒤쪽 뒤꿈치를 들어주는 어, 라이즈의 느낌을 왈츠에서는 표현을 했다면 탱고는 뒤꿈치를 들어서 세워져서 밸런스를 잡는 동작들이 없고 발바닥 전체가 어, 바닥에 닿아지면서 모든 스텝들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의 딱딱함이 느껴질 수 있고 또 피로도가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탱고는 굉장히 강렬하고 어, 액션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지면서 어떤 파워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하다가 보면은 몸 전체가 다 굳게 되고 굉장히 힘든 춤으로 될 수가 있는 어, 영향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탱고를 출 때에 어, 댄서는 가장 힘을 뺀 상태, 그리고 라이즈 앤 폴이 없기 때문에 이 무릎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무릎에 힘을 뺀 상태에서 몸에서의 릴렉스를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잡아가는 그런 어, 모습들이 스텝에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댄서에 있어서는, 어, 춤을 추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에서 춤을 춰야지만 탱고의 그런 스피드라든지 스타카토 액션을 연출을 할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로 탱고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비트 하나하나가 쪼개져서 어, 스타카토의 리듬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카토 음악에 맞춰서 어, 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 계속 이어지는 모습에, 어, 탱고 스텝을 나가는 게 아닌, 어, 스톱과 다시 진행하는 이 동작이 계속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스톱 앤 고를 여러분들이 잘 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멈췄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바로 진행하면서 나가지는 동작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동작은 멈추지만, 이 몸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탱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스타카토 액션에 어우러지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춤에서 표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댄스 스포츠 탱고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음악을 맞추면서 춤의 스텝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탱고는 4분의 2박 자곡으로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자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1분에 어, 31에서 33초 소절의 템포로 어, 기본 리듬은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그래서 슬로우와 퀵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슬로우와 퀵은 슬로우는 박자가 한 박자를 슬로우라고 하고요 퀵은 반 박자를 퀵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슬로우 슬로우 퀵킥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어, 우리가 티칭 카운트, 교수 카운트를 쓸 때는 1, 2, 3, 4, 5, 6, 7, 8 그래서 박자가 1, 2, 3, 4, 1, 2, 3, 4 이렇게 4개의 네 리듬의 박자가 계속 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4개의 네 리듬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어, 탱고의 스텝을 어, 맞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슬로우 카운트는 한 박자예요. 한 박자인데 카운트는 1, 2 그러니까 두 개의 리듬의 박자를 합쳐서 슬로우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비트를 퀵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는 두 개를 합친 거 퀵은 하나 하나 하나를 퀵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티칭 카운트는 슬로우 슬로우 퀵 퀵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박자 이렇게 한 박자를 다 쪼개서 카운트를 매겨서 이렇게 교수 카운트로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댄스 스포츠의 탱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엑센트가 어디에 붙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홀수에 붙어요 그래서 1, 2, 3, 4 그래서 5, 6, 7, 8으로 갈때 이렇게 교수 카운트로 갈때 1과 3, 5, 7 이렇게 홀수에 엑센트가 어, 붙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탱고 음악에 이렇게 강한 비트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비트는 홀수에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맞춰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 스텝을 따라서 하실 때 박자를 맞추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댄스 스포츠 탱고를 우리가 스텝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기본적인 탱고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탱고의 자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탱고의 자세를 보시면 지금 남성의 탱고 자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먼저, 탱고 자세는 왈츠보다는 약간, 어, 지면 쪽으로 내려가져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발 자체도, 어, 들고 있는 게 아닌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어, 발의 움직임을 취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어깨, 갈비뼈, 엉덩이까지 일자의 라인으로 이렇게 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리를 모으실 때어 왼발과 오른발이 있는데요. 어 왼발과 오른발이 수평으로 똑바로 놓아지는 게 아닌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뒤에 이렇게 해서 약간은 크로스가 되는 형태로 발을 모아주시는 게또 탱고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남성의 스텝을 나가기 전에 준비자세의 포스터를 보시는 건데요. 이 영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면서 홀드를 취할 때 지면 쪽으로 살짝 내려가지면서 홀드를 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탱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지면으로 내려가지는 이 중력을 잘 느끼면서 체중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조금 더. 어, 빠른 움직임의 리듬미컬한 움직임의 어, 스텝을 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최저점이 높으면 안 돼요 높으면 안 되고 내 몸의 중심이 높은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탱고의 포스터를 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은 여성의 탱고 자세를 보도록 할게요 여성의 탱고 자세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몸의 중심점이 높은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모습을 어, 탱고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고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모습으로 어, 탱고의 포스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보다는 약간 어, 머리에서부터 쉐입이라고 해서 여성의 어, 모양이 약간은 뒤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해보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다리를 모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면서 어, 기본 자세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기본 자세를 어, 팔을 든 상태에서 어, 살짝 다리를 모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거. 그래서 몸의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면서 뭔가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로 취해지는 게 탱고의 기본 자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남자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발의 동작을 한번 보실게요. 어, 탱고의 준비자세는 일단 여, 여성과 남성 다.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야 돼요. 왼발과 오른발이 놓여져 있는데, 수평으로 놓여지는 게 아니고요. 왼발 뒤꿈치 선상에 오른발이 놓여져야 돼요. 이게 약간의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모을 때, 왼발 뒤꿈치 선상에 오른발이 놓여질 수 있게 해서 약간 어, 다리를 모으지만 이렇게 엇갈려져 있는 형태로 다리를 모아주면서 자세를 취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남녀 이제 커플이 만났을 때 탱고 자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먼저 특이한 점은 어, 모금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 무릎과 무릎이 어, 함께 겹쳐지는 어,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탱고는 하체 쪽이 무릎과 무릎이 연결이 되지면서 춤을 이어서 나가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고에서의 이 몸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지면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커플로 만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 만나지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손을 맞자운 상태에서 약간 밸런스가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져 있는 자세 약간 저희가 기마 자세라고 하죠. 기마 자세처럼 어,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져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탱고의 자세를 먼저 연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마 자세라고 하죠. 약간 어, 뒤쪽으로 앉아주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어, 몸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면서 몸의 지금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힙까지는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는데요. 몸보다는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져 있는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져 있고 여성과 남성이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무릎과 무릎이 훨씬 더잘 연결이 되지면서 몸의 무게 중심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맞자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몸보다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홀드 준비 자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어, 하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면서 연결이 되진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진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게 가장 탱고에서의 어, 핵심적인 자세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몸보다는 무릎이 앞쪽으로 다 나와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다리의 모양을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마 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정된 하체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탱고의 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어, 보시고 설명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탱고의 홀드는, 어, 몸의 무게중심도 아래쪽으로 내려지고 하체의 연결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까이 붙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홀드도 우리가 왈츠를 배웠을 때의 홀드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모여지는 홀드 자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왈츠는 조금 더 옆쪽으로 크고 멋있는 스윙을 하기 위한 큰 홀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탱고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에 어, 스타카토 액션에 의해서 이렇게 춤을 빠르게 움직여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형태의 홀드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탱고 홀드 자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어 먼저 어 왼손과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여성이 어 남성이 여성을 불러들이면서 안아주는 형태의 홀드 자세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옆쪽으로 보셨을 때는 크게 어 왈츠랑 탱고의 홀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건데요. 어 이제 뒤쪽에서 보면 여성의 홀드가 어 확연하게 어 왈츠의 홀드랑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던 댄스에서 다섯 종목이 있어요. 다섯 종목인데 네 종목은 다 왈츠 홀드처럼 남자 삼각근 위에 여성의 왼손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탱고만 예외예요. 탱고는 어, 여성의 왼팔이 남자 위 삼각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아래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진다라는 홀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끼어서 홀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왈츠 홀드보다는 옆으로 넓은 모양이 나올 수는 없겠죠. 대신에 앞뒤 쪽으로 넓은 형태의 홀드를 취해주면서 빠른 동작의 움직임을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홀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탱고를 추실 때 왼손이 남자 삼각근 위쪽이 아닌 아래쪽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남성의 홀드를 한번 보실게요 남성의 홀드 어, 남성의 홀드가 여성 이제 견갑골 아래쪽으로 오른손이 받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 남성은 꼭 어, 이렇게 체크하실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여기 어, 팔꿈치 있는 선상의 안쪽 팔뚝 부분이 어, 여성과 어,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어, 형태의 홀드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성의 왼팔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지면서 홀드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와일츠는 아무래도 손목 있는 부분에 여성의 겨드랑이를 대다 보니까 약간 와이드하고 큰 느낌의 홀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남성의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여성은 남성 아래쪽 부분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서 팔의 모양의 홀드를 만들다보니 어, 옆쪽으로 큰 느낌이 아닌 약간 앞뒤쪽이 큰 느낌으로 홀드의 모양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홀드를 해주시면은 탱고의 기본적인 자세를 정확히 만들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탱고의 후덕인데요 탱고의 후덕에서 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빙 댄스, 왈츠를 배웠던 거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앞으로 전진을 할 때는, 어, 발의 움직임이 왼발과 오른발이 이제 전진으로 갈때 뒤꿈치에서부터 정확하게 앞으로 플랫으로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탁 다지는 느낌이 나와줘야지 전진 스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후진 스텝이에요. 후진 스텝으로 갈때 어, 왈츠는 발가락 토 부분이 닿는데요. 어, 탱고에서는 빠른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토 부분이 닿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뒤로 걸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볼 부분이 닿게 되는데요. 이볼 부분이 닿는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어, 인지를 하시고 어, 스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고에서는 어, 이렇게 플랫으로 닿는 느낌의 어, 전진 스텝과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인사이드 엣지라고 하는데요. 발의 안쪽 부분이 닿는 어, 스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후진으로 갈 때는 토, 발끝의 토 부분, 발가락이 닿는 게 아닌 볼 부분이 닿으면서 어, 탱고의 스텝을 받는 게 가장 탱고의 푸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전진 푸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전진 푸덕으로 앞으로 전진을 할때 발이 어떻게 놓여져야 되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전진으로 나갈 때 발이 뒤꿈치 힐에서부터 플랫으로 다져야 돼요. 또 뒤꿈치에서부터 플랫. 이렇게 디뎌져야 되는데 일단 전진으로 갈때 발이 먼저 나가지만 먼저 움직여야 될 거는 이 무릎 무릎에서부터 발 힐플랫 힐플랫 이렇게 디뎌지는게전진후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후진후덕이에요후진후덕후진후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왈츠 무빙댄스랑 탱고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빙댄스는 먼저 보여 드리면 발에 뒷발 나가지는 발이 토 끝으로 닿아서 토에서부터 볼, 힐로 이렇게 디뎌져야 돼요. 근데 탱고는 빠른 동작에 빠른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에서부터 다서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볼부터 닿셔야 돼요. 볼. 그래서 무빙댄스는 톱 끝으로 먼저 닿고 볼이 닿는데 뒤로 나갈 때 탱고는 볼부터 먼저 닿고 힐이 닿는 느낌으로 그래서 먼저 다야될 부분은 볼힐볼힐 볼, 힐. 이렇게 다아야지만 어, 탱고를 출 때의 후드웍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 에 이제 탱고에서 또한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동작이 있어요. 뭐냐면 인사이드 엣지라는 거예요. 인사이드 엣지. 어, 인사이드 엣지는 이 발바닥 안쪽 부분이에요. 여기 안쪽 부분이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안쪽 부분, 안쪽 부분. 그리고 또 발도 똑바로 일자로 놓여지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이런 포지션의 스텝의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또 인사이드에 있는 여기 안에 발바닥 안쪽 부분. 이렇게 다져야지만 방향 회전도 쉬울 뿐더러 이제 탱고에서는 스피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빠른 움직임을 얼마만큼 내가 빠르게 또 제어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때 이렇게 인사이드 엣지를 걸면서 이렇게 탁 스톱을 하면서 멈추는 동작들을 아마 해보셨거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동작에서 내가 가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멈춰지는 동작에서는 항상 인사이드 엣지로 이렇게 걸어주는 동작이 많이 나와요. 여자도 남자도 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드 엣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안쪽 부분이 닿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스텝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탱고 베이직 스텝을 나가시기 전에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먼저 해보실 건데요 어, 탱고의 웍이라고 해요 탱고의 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걷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걷는 거에서부터 어, 탱고의 스텝들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탱고의 웍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반듯하게 걷는 게 아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 게 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남성의 탱고 웍이에요. 어, 지금 왼발부터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게 되는데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게 되면서 지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어, 걷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오른발과 왼발 나가는 모양이 약간은 다른데요.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 멈춰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오른발 앞에 왼발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어 이렇게 몸통도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꼬여져 있는 형태의 모습이 보이게 될 거고요. 오른발 앞에 왼발이 놓여지면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첫 번째 회전이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발을 한번 보실게요. 오른발을 보게 되면은요. 왼발 앞에 오른발이 놓여지는 게 아니고요. 오른발은 왼발 옆에 놓여지게 돼요. 오른발이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이 이렇게 스텝 스텝을 할때 약간의 놓여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거는 이 왼발에서 오른발 앞에 왼발이 놓여지면서 몸을 틀어주면서 방향을 이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준비에 회전을 마치게 되는 거고요. 오른발은 왼발 옆에 이렇게 놓여지면서 마지막 왼쪽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워글 검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의 워글 한번 보실게요.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의 리드를 받아야 되니까 뒤쪽으로 걷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걸을 때첫 번째 발은 오른발이 뒤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 발은 왼발이 어, 이제 뒤로 가게 돼요. 이때, 저기, 준비 자세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발 나가서 스톱 해볼게요. 자,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이 어, 뒤쪽으로 가있을 때요, 어, 지금 왼발 뒤쪽에 오른발이 놓여지면서요, 오른발이 나가지면서 이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어, 표현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발이 뒤로 갈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발을 보실게요. 두 번째 발을 보면 오른발 옆쪽 사이드 편에 왼발이 놓여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때 회전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웍이 어 굉장히 어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어 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웍을 해보시면 약간 처음에 밸런스도 잘안 잡히게 되고요.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밸런스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왼발에서의 꼬임, 오른발 뒤로 가면서의 몸의 꼬임 동작과 풀어지는 동작을 연습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탱고의 움직임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이제 남녀가 둘이 같이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준비의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남성이 앞으로 갈때 여성은 뒤로 나가면서 회전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보 왼발이 나가고 여성은 오른발 어, 일보가 나갈 때 서로가 몸이 회전이 되지면서 왼쪽으로 어, 회전의 방향을 잡으면서 어, 이렇게 웍을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눈여겨서 보셔야 될게 무릎이 남성이 여성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여성도 남성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면서 무릎이 연결이 되지면서 하체가 서로가 맞닿아지면서 걷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무릎이 서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면서 걷는 게 탱고 웍이다. 그래서 이 웍을 굉장히 이제 많이 연습을 해 보시면, 어, 이제 탱고의 스텝이 어떻게 이렇게 하체가 연결이 되지고, 어떻게 회전을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체 클로즈업 된 거를 보실 건데요. 어, 발이 여성 안쪽에 들어가지면서, 무릎과 무릎이 서로가 연결이 되지면서 웍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남성의 왼발, 여성의 오른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 마무리하고 다시 회전 옆쪽으로 마무리 회전 옆쪽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쉽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보시면은 쉬워 보이고 간단한 동작 같지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똑같이 이렇게 방향 회전을 잡을 때는, 어, 밸런스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발을 어떻게 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이웍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탱고의 기본적인 베이직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어, 탱고를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투어 먼저 우리가 앞으로 두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을 투 워기라고 어 스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어에 대한 남자 스텝과 여자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오른 발이 왼발 뒤꿈치 선상으로 놓여져 있죠.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왼 발이 먼저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왼발 하나. 딛었을 때 뒤꿈치에서부터 플랫으로 다 주셔야 되고요. 양쪽 무릎이 약간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쪽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하게 안쪽으로 모여져 있는 느낌의 웍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보를 나갈 때는 오른발 앞쪽 선상, 오른발 앞쪽으로 왼발을 디뎌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잘못된 동작은 이 왼발이 그냥 이렇게 벌려져서 나가서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벌려지는 느낌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른발 앞쪽으로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다리 안쪽이 모여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체요. 상체는 이렇게 똑바로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시계 반대 방향 왼쪽 손이 뒤로 가고 오른쪽 손이 앞으로 가는 이렇게 꼬여지는 회전의 로테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상체가 약간 이렇게 돌게 되면 왼쪽이 뒤로 가고 오른쪽이 앞게 앞으로 있게 되면은 약간 이 몸통이랑 하체가 이렇게 꼬여지는 액션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제 CBMP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작이 일부에서 정확히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보는 이렇게 꼬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쪽으로 살짝 더 나가면서 안쪽 인사이드에서부터 플랫으로 다 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탱고의 남자 투어 스텝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발부터 하나, 이때 왼발이 앞으로 가면서 이 꼬임을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번째는 꼬임보다는 오른발을 앞으로 인사이드에서부터 디뎌 주면서 어, 약간의 안쪽으로 모여져 있는 이쁜 다리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계셔야 돼요 몸은 계속 왼팔이 뒤로 오른팔이 앞에 있는 액션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어, 또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남자 스텝의 카운트에 따라서 스텝을 어떻게 딛는지 어, 카운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투어는 카운트가 슬로우 슬로우예요. 그래서 왼발 하나 나갈 때 슬로우, 오른발 나갈 때 슬로우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발 앞으로 나가면서 슬로우, 오른발 나가면서 슬로우 이렇게 해서 카운트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면 정확히 리듬까지 같이 맞추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발부터 준비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워크 슬로우. 오른발 나가면서 슬로우 이렇게 해서 어, 남자 카운트에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여자의 투어 스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도 마찬가지로 준비 자세를 취하는데요.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왼발 뒤꿈치 선상에 이렇게 뒤쪽에 놓여져 있는 어, 다리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자로 그대로 똑바로 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왼발 뒤꿈치 선상에 오른발이 놓여져야 되고요. 이때 하체도 벌려지는 게 아닌 안쪽으로 모여지는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홀드 플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힙까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웍을 나가게 돼요. 투웍을 나가게 되는데 여성은 뒤로 후진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발은 오른 발이에요. 그래서 오른 발부터 하나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성도 마찬가지로 오른 발은 왼발 뒤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요, 약간 허벅지 안쪽이 이렇게 붙어지면서 벌려지는 느낌이 아니 이렇게 쪼여지는 느낌이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팔이 뒤로, 오른팔이 약간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살짝 몸에서도 이렇게 회전의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해 주셔야지만, 이 하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 있고, 꼬여짐을 느끼고, 상하체가 이렇게 꼬여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오른발 뒤꿈치가 땅에다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웍을 할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이 오른발을 먼저 이렇게 땅에 대요. 그러면 벌써 상체가 뒤로 넘어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체를 그대로 똑바로 유지하면서 다니는 게 탱고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상체를 유지하시려면 오른발을 디드실 때 뒤로 나가시는 분들은 꼭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오른발 뒤꿈치가 들려져 있어야 되고요. 이 볼로 잘 지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무릎도 보시면 오른발이 펴져 있는 게 아니죠.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이 구부리는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내 몸의 밸런스를 몸을 발과 발 사이 가운데다 정확히 놓으면서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처음 일보 오른발이 나가실 때자 볼부터 나셔야 되고 힐이 절대 다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만들어주셨으면 1보는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2보, 왼발이 이제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왼발이 뒤로 나가게 되는데, 뒤로 나갈 때 왼발도 오른발 뒤꿈치 인사이드에서부터 이렇게 플랫으로 닿는 느낌으로 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다리는 벌려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무릎과 무릎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남자의 다리가 하나가 이쪽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이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벌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안으로 모아준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고 무릎에 힘을 빼주시면서 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스텝 다시 오른발부터 뒤로 가볼게요. 하나, 나갔죠? 이때 힐 닿지 않게. 그 다음에 둘, 왼발, 디뎌주고. 그래서 체중은 지금 왼발에 있는데요 오른발을 보시면 약간 뒤꿈치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디딕, 딛고 있는 발은 정확하게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느낌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오른발 체중이 안 닿아 있는 발은 약간 엄지발가락 안쪽 부분이 닿으면서 뒤꿈치가 들려져 있는 이 모션을 꼭 만들어 주셔야지만 어, 그 다음 스텝으로 또이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마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후진으로 가실 때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먼저 뒤꿈치 일보가 나갔을 때 뒤꿈치가 안 닿는 거 요거 하나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먼저 투어는 카운트 슬로우 슬로우 카운트예요. 그래서 준비 자세를 취하신 상태에서요 오른 발이 뒤로 나가면서 카운트를 슬로우에 맞춰서 디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슬로우. 왼발 뒤로 가면서 슬로우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시면은 카운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텝과 함께 움직여주는 거니까 이 카운트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투어 카운트는 슬로우 슬로우 카운트예요. 투어에 대한 스텝을 파트너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너와 손을 잡고 준비 자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준비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웍 남자 왼발 여자는 오른발. 슬로우 슬로우. 이때 무릎은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이 서로 밀착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손을 잡은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빠져와서 준비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남자 왼발, 여자 오른발. 이때 나갈 때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발이 이렇게 들리는 픽업이 보이실 거예요. 이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왼발부터 슬로우, 슬로우. 자 커플이 후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손을 잡은 상태에서 여, 남자가 여자를 앞으로 파트너를 부른 상태에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웍을 앞으로 딛게 되는데요. 이렇게 딛었을 때 남성은 왼발이 먼저 나가게 되고 여성은 오른발이 먼저 나가게 돼요. 그리고 카운트는 슬로우, 슬로우 카운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 자세를 먼저 다리를 모으고 준비 자세를 마친 상태에서 카운트, 슬로우, 슬로우.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탱고의 역사부터 탱고 베이직 루틴 첫 번째 투어까지 배워 보았는데요. 빠른 동작만큼 많은 스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우리가 내추럴. 왼쪽으로 도는 거는 리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Quick, Quick, Slow 이 오른발을 너무 많이 틀지는 마시고요 살짝 대각선 방향 정도로만 틀어주세요 이때 탱고의 묘미인 여성의 헤드 액션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우리가 내추럴 왼쪽으로 도는 거는 리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